이번에는 자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녁에 강의 주제가 뭐였어요? 암세포와 T세포의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특히 T세포는 더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복잡하면은 T세포는 무슨 복잡한 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일단 염증부터 일으키고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모든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이 유전자의 문제인데 유전자는 그야말로 우리의 뜻에 반응한다. 우리의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을 한다라는 뜻이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기본 여건, 이 영적 에너지인 생기를 우리가 우리 유전자들이 필요한데 그 생기가 올 때까지는 뭐 아무리 예, 무슨 짓을 해도 유전자는 반응하지 않아. 근데 이 생기가 왔을 때 유전자는 드디어 회복을 하고 그렇죠. 놀라운 그 변화, 회복 변화를 다시 일으킨다. 이게 정말 이 생기가 중요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이제 해놓고, 이 항암 치료의 발전상, 이라는 항암 치료가 그동안 무척 발전했어요. 근데, 약이란 것은 아무리 발전해봐야 그 약 자체가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죠. 그거는 뭐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생기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 항암 치료제 소위 발전이랄까 또는 항암 치료의 정체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시절 뭐 거의 2000년도까지도 유전자가 변한다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회복이 되려면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변해서 내 몸에 정상적인 세포가 종양세포,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해.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세포가 어떤 체계를 가지지 않고 그냥 뭉쳐 있으면 안 돼. 세포들이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것을 혹이라 그래, 혹. 혹을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제 종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양 중에 양성 종양이 있고 이제 악성 종양이 있어요. 그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다른 점이 뭐냐고 하면 이제 악성 종양은 양성 종양보다 유전자 변질이 더 심할 때
그래서 세포에서 정상적인 성질 자체가 너무 심하게 변해버렸을 때. 그러면, 이제 세포의 성질이라는 것은, 본래 성질은, 세포들은 참 성질이 좋아요. 이제 이쪽 그룹의 세포가 있고, 이쪽 그룹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점점 분열해서 세포 숫자가 늘어나면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가까워지는데, 그 두 그룹의 세포가 이제 드디어, 접촉을 하게 됐어. 그러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들은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의 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커넥션이라는 구조가 생겨가지고 이 세포와 저 세포 간에 그 대화 창구가 열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포들끼리 아, 너희들 필요한 게 없어? 우리 이런 게 좀 필요해. 그러면 서로 이쪽에 필요한 것을 이쪽에서 나눠주고, 저쪽에서 필요한 걸 저쪽에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구조예요. 세포들이 그냥, 아무 정신없이 그냥 뭐 접촉하면 뭐, 그렇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서로가 양보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세포끼리 이렇게 만났다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항상 세포들이, 우리가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이 위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혹이 없어요. 왜? 혹이 없고 세포들이 만나면 다 이렇게 우리는 아래로 갈게요. 당신네들이 위로 가주세요. 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혹이 안 되죠. 혹은 어떤 경우에 돼? 예, 접촉을 했는데, 양보를 안 하는데, 우리가 위로 간다, 우리가 위로 간다. 그러니까, 혹이란 게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종양이란 게 생겨. 그래서, 양성 종양은, 변질된 유전자의 정도가, 변질 정도가 아주 낮을 때, 이제 얘기고 이제 이게 이 세포가 너무 심하게 유전자가 심하게 변질되면 유전자라는 것은 세포의 성능을 성질과 능력을 결정해 주니까 이제 그게 너무 심하게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래 정상적인 세포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알아요. 내가 간세포면은 내가 있을 곳은 뭐예요? 간이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왜? 다른 데로 가봐야 방해만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이게 암세포가 되면, 왜? 여러분, 미친 사람들은 집이 어딘지도 모르잖아. 그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우리 집이라고 우기고 그 암세포가는 그렇게 된 세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세포니까 암세포는 본래 간 세포였지만 본래 유방 세포였지만 이게 이제 암세포로 변해서 미치면 아무데나 가서 자기들 집이라고 이제 그거를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이 되든 남도 점점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면 그런 미친 성질도 뭐예요? 점점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잘 안 되는 암세포.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당신 암은 아주 악성이다. 당신 암은 암은 암인데 상당히 순하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 변질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 내 암은 재수 없이 악질암이고, 저 사람 암은 뭐요? 재수가 좋아서 아주 순한 암이다.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내 암은 악질암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뉴 스타트를 하면서 나의 T세포가 강해지면, 암은 악질암이든 암이 어떻게 변할까? 예, 네, 순한 암으로 변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환자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고, 나의 그 생활 습관이 얼마나 좋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T세포도 변하고 암세포도 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성종양이라는 말은 유전자 변질 정도가 악성종양보다 낮기 때문에 양성종양은 적어도 자기가 있을 곳을 알아. 그거는 기억을 해. 그래서 다른 데로 안 가. 이제 그러니까 양성종양은 전이를 하지 않는 종양을 양성종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성종양으로 시작했다가 그 상황이 너무너무 자꾸 악화되면 유전자 변질이 더 심해지면서 양성종양 자체가 악성종양 세포로 변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전이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생각을 하면 뉴 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뉴 스타트가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모르면 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간경화가 있고 간암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식도에 있는 식도로 온 피도 이 정맥을 통해서 도로 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런데 간이 막 암이 있고 경화가 있어가지고 꽉 조이고 있으면 피가 쉽게 간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이 너무 나빠져 있으면 식도가 피가 오긴 왔는데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식도에서 정맥류가 생겨. 정맥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고무 풍선 길쭉한 거 있잖아. 불면 이제 풍선이 이제 바람이 들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팽창이 되는데 그 풍선이 약한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돼? 볼록 올라와. 그거를 류라 그래요. 그래서 동맥에도 그런 류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 류가 볼록 올라오면 그 부분이 제일 잘 터지겠죠. 올라온 부분. 그래서 그게 터지면 정맥류가 터져버리면 막 피가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경우도 왜 생기냐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혈관 자체도 건강하지 못하게 돼. 그 혈관 자체도 약해져. 그러다가 더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쉽게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제,
첫째 생기를 받아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모든 그 정맥도 어떻게 약하던 정맥도 실한 정맥으로 점점 다시 회복이 돼. 자 그리고 이제 간에 있는 암세포들도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그 혈관을 눌러서 정맥이 팽창하지 않도록 되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야, 지금 내 식도 정맥이 언제 또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 전전긍긍. 이러면 그것 때문에 병은 더 악화돼. 아시겠죠? 그래서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알면, 아, 내 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맥 자체도 좋아졌고, 간도 어떻게 해요? 간도, 간세포들도, 다 정상세포로 돌아가면, 간에도 덩어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을 거고, 경화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와. 그러면 정맥류가 터져야 될 이유가 없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양성종양, 그래서 참 이게 지금, 현대의학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아, 양성종양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야. 그게 괜찮기는 왜 괜찮아? 내 지금 세포에 뭐예요? 유전자 변질이 와서 지금 양성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 악성종양으로 가는데, 그냥 양성이니까 괜찮고, 왜 전이만 안 하면 되니까, 양성이 괜찮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봅시다. 이게 말이 돼요? 3개월 후에 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보고 계속 양성이면 또 3개월 후에 오세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악성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 현대의학이. 정말로 현대의학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발전을 했는데, 이 현대의학의 그, 뭐라 그럴까. 저는 현대의학을 보는 그런 철학, 의학 철학, 법학 하면 법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에는 철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암이라 그러면, 아, 그냥, 혹이 있냐, 없냐, 악성이나 양성이나, 오케이, 양성, 그럼 괜찮아. 악성될 때까지 기다려. 지금은 별로 치료할 거 없어. 이런 건 철학이 없는 뭐예요. 그런, 그렇게 악성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떼내줄게.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자로서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유전자 변질이 와서 양성종양이 생겼고 또 어떻게 되면 악성종양으로 가는지 이런 걸 환자들은 전혀 뭐요? 모르고 그냥 3개월. 그럼 그 뭐에 맡긴다는 거예요? 운에 맡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면, 또 3개월 괜찮구나. 다행이다. 또 3개월, 다행이다. 아직도 악성이 안 됐구나.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어떻게 가요? 불안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이 심해지면 유전자가 점점 꺼지기 시작하고 면역력은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양성종양, 악성종양으로 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되고. 이제 이런 형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환자로서, 아,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걸 다 뭐예요? 다 파악을 하면 아하 이제 길이 뭐예요? 길이 보인다. 이제 아 생기란 게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변질되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유전자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 또 의사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왜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되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요.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 간세포가, 정상 유방세포가, 이제, 암세포들이 되는 건데,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유전자가 변하는 이유를 몰라, 변하는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아예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암 치료법은 없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왜? 진짜 치료는 무슨 치료를 해야 돼? 원인을 치료해야 돼. 내 생각을 치료하고, 그렇죠? 내 생활 습관을 치료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전자가 변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냥 두고 봅시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합시다. 먼저 이렇게만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물 마시는 습관, 이 뭐예요? 기본 여건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네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하자고 할 때는, 뭐 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 암 세포를 어떻게? 죽여버리자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 생겼냐를 알아야 되는데, 생기는 거는 왜 생기는지 모르겠고, 일단 죽입시다.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암 치료를 하는 의사들의 맨 첫 번째,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알려졌을 당시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길밖에는 없어. 그 암세포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수술해서 덩어리를 떼내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방사선을 조여서, 조여서 태워서 죽이자. 그래도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뭐예요? 항암제를 줘서 온몸에 있을 수 있는 암세포들을 죽여버립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일 첫 번째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래서 암세포를 죽입시다. 뭐 일단 죽여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는 기다려 봐야죠, 뭐. 이제 이런 태도였다. 그럴 때 생겨난, 그러면 어떤 약을 개발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개발된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1세대 항암제라고 그래요. 1세대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 일단 죽이고 보자.
자, 이 일반 항암제를 써보니까 암 환자가 멀쩡하게 병원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돼? 떡이 돼서 나오는 거야. 왜? 암세포를 죽이려니까 다른 정상세포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 이 일반 항암제에 대하여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환자는 멀쩡하게 들어와가지고 검사 좀 받고 아 이거 항암 치료합시다. 그래서 치료 턱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럼 말이 아니야. 머리 다 빠지고. 왜 머리가 빠지게? 머리털을 생산하는, 이것도 머리털도 이 단백질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가진 세포. 그 세포를 모근세포라고 그래요. 모근이란 말은 머리가 모발 안에 모. 근, 그는 뭐예요? 뿌리. 그러니까 머리털의 뿌리가 되는 세포, 모근세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모근세포들은 머리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잖아. 그래서 우리가 봐도 계속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그러니까 이 특히 모근 세포는 매 순간마다 일을 뭐요? 머리털 만들어낸다고 그 유전자가 팍 작동을 해야죠. 그래서 머리가 빨리 자라야지. 어떤 경우에는 좀 안 자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발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런데 빨리 자라는 세포일수록 유전자가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일반 항암제가 들어가면 빨리 자라는 맨날 활동을 많이 하는 세포들이 가장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 제일 별로 다치지 않는 세포들은 이제 그게 신경세포들이에요. 신경세포들은 계속 무슨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막 계속 활동할 필요가 없는 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들이 제일 안 죽지. 그러나 신경세포를 제외한 특히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 이제 이 모근세포가 제일 많이 다쳐서 죽으면 머리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토해. 토하고 막 설사가 나. 그럼 왜 그러냐면, 위장과, 우리 뭐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 장세포들이 항상 빨리빨리 자라요. 자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장세포도 항암제가 들어가면 제일 많이 죽여. 죽이고, 그렇게 되면 장세포가 죽으면 어떡해? 소화를 해낼 수 없지. 그러니까 설사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장세포도 죽으면 이제 또 막 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하면 자꾸 피를 뽑아요. 그렇죠? 항암치료 하면서 왜 뽑게?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검사는 뭐냐면 백혈구 수치를 검사를 해요. 왜? 일반 항암제가 들어가면 백혈구, 이 T세포까지 죽여.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 그러니까 T세포가 살만 나겠어? 항암제가 자꾸 들어서 자기를 죽여. 그러면 T세포는 뭐예요? 약 말고 암세포한테 부탁하지 않겠어. 너희들이 나를 그냥
죽여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하면은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면역 세포들을 어떻게 그게 죽어요. 자꾸 죽으니까 병원에서 전전긍긍 하는 거야.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예를 들어서 7,000, 8,000, 9,000이 정상인데 들어서 6,000으로 떨어지고 5,000 떨어지고 4,000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의사들이 걱정을 해요. 3,000 이렇게 되면 이제 3,000이 되면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또 우리 몸에서는 또 이 백혈구를 다시 새로 또 항암 치료제가 들어오면 백혈구 못 만들어. 근데 그 약을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내기 시작. 이런 거를 환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제 그냥 내 몸을 의사한테 뭐요? 그냥 맡겨버리고 또 재수가 없이 백혈구 수치가 줄었네 뭐 이래 삼는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본인들이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받는 의사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 의사들은 이거 의과대학에서 배워서 다 아는 얘기야, 이거. 이 이상구 박사가 떠들어 쌓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다 배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 배웠으니까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반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는 수많은 종류들의 항암제를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했으나, 이거는,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암 환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일반 항암제, 1세대 항암제가 나와서 치료하고 했지만은 전혀 와, 그 항암제 참 좋은 항암제네 라고 칭찬을 듣고 노벨상을 받을 만한 항암제는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노벨상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도 그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돼요. 암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암 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매일 생기는 거고, 그런데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T 세포가 암 세포를 뭐요? 안 죽이는 거야.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T 세포까지도 암 치료한다면서 뭐요? 그 T세포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치료가 이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런 방법밖에,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치료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일반 항암제를 봐도 이래가지고는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의사들이 더 잘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해봐. 예를 들면 뭐예요?
너희들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를 쓰면 정상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는 T세포까지 죽이고, 면역력을 망가뜨리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의학계에서도 이게 갈등이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생각할 때, 아, 그러면 어떤 항암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아, T세포나 백혈구나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죽이지, 뭐요? 않고, 암세포만 탁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를 개발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제2세대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2세대. 2세대 항암제고, 그것을 바로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요. 표적 항암제가 개발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이 표적 항암제란 뭐냐면, 이제 이 표적 항암제도 유전자학이 발전한 결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면, 그 암세포 안에는 정상세포 안에 있던 정상적인 유전자가 암세포에서는 뭐예요? 그 유전자들이 뭐예요? 변질된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 한 개, 두 개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유전자들이 변해요. 그래서 유전자들이 변하면 우리 세포들은 유전자가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하면 반드시 내가 변했다고 하는 표적을 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옛날에는 집집마다 뭐를 붙였어? 문패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문패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면 그 세포의 문패도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그 문패가 바뀐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암세포들이 달고 있는 그 옛날에는 달지 않았던 문패였는데 지금은 어떤 문패를 달고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알아내면 그 문패를 가진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면 되지 않겠냐. 야, 이거 굉장히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굉장한 기술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표적 항암제를 처음에 개발해서 딱 써보니까. 근데, 이 표적 항암제는, 개발을 하려면, 내 암세포를 떼내서 내 암세포의 문패를 검사를 해야 돼. 근데, 워낙 암세포들이 다양해져가지고, 그냥 암세포라고 라는 문패만 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 문패만 공격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암세포들이 다 나는 무슨 그 문패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재수 없이 제약회사에서 개발해 놓은 그 표적 항암제 가 아니면 내 문패가 그 제약회사 이미 개발해 놓은 그리고 발견한 문패에 맞는 표적 항암제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암세포를 떼내 가지고 그거를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해서 아, 이 사람의 이 환자의 암 세포에 달린 문패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런 문패를 공격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이미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또 알아봐야 돼. 다행히 아, 이때 이렇게 되면 그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재수라고 해야 돼요. 재수 없이 검사 결과가 왔는데 당신의 문패를 공격할 수 있는 항암제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팍 새는 거지.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비쌀까 안 비쌀까? 엄청 비싼 거요. 왜? 내 암 떼내야지. 그거를 또 검사, 정밀 검사해서 문패가 어떤 문패인지 알아내야지. 그래서 그 문패에 맞는 약을 또 따로 어떻게 개발해야지.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 표적 항암제가 그렇게 해서 등장해가지고 다 환자에게 써보니까 끝내주는 거야! 끝내주는 거야. 암세포들이 막 호다다닥 하고 다 죽어. 그래서 막 10cm짜리 암 덩어리가 있었는데 막 한 달 쓰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막 3cm로 확 줄고 막 놀라운 거야. 그래가지고 현대의학계에서 이제 암은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암은 정복됐다. 정복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표적 항암제도 뭐, 표적 항암제 있으나 마나야. 왜 이렇게 돼버렸게? 왜 표적 항암제 써도, 그 표적 항암제로 암이 완전히 치유된 사람이 없어? 왜? 왜 없어요? 그렇죠. 원인 치료는 안 해. 왜 나의 T세포는 나의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수정한 일은 없어.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식생활과 나의 운동 습관이야. 물 마시는 습관, 이 기본 여건을 갖춰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생기를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만 자꾸 죽이는데 암세포는 죽이며 죽여도 원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똑같은 암세포가 다시 생기는 거지. 유전자가 다시 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필요 없어. 원인을 치료하는 거지. 그다음에 자 이제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원인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를 아무리 써서 암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죽인다고 해도 안 돼. 그렇죠? 끝이 안 나. 암세포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표적 항암제 문제점은 뭐냐고 하면 암세포들, 여러분, 내성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약은 다 내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표적항암제는 내성이 너무 빨리 생겨버려. 왜? 암세포 쪽에서 가만 보니까, 일반 항암제는 들어와서, 암세포건 정상세포건 다 죽이니까 공평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표적항암제는 딱 들어오니까 다른 세포는 안 죽이는 것 같고 암세포만 막 얻어맞아.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공평해 안 해? 왜? 원인은 똑같은데.
생활 습관도 나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 정상세포도 같이 죽여지 뭐. 그렇죠. T세포들도 뭐, 아, 우리는 너, 우리는 죽을 지경이야. 못 살겠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치에 맞아야 되잖아. 근데 표정암제가 딱 들어오더니, T세포, 아, 나 못 살겠어. 우리 주인이 형 뭐 계속 술 먹고 이래서 나도 죽을 지경이야. 근데 T세포 표적 항암제도 T세포는 안 죽여. 암세포들만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치에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아시겠죠? 이치에 안 맞으니까. 이 약이 무슨 약이길래 우리만 때리지? 이건 그 T세포도 뭐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암세포들이 가만 보니까, 아하, 우리만 죽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세포, 암세포들의 문패를 발견을 한 거야. 그럼 어떡하게? 문패를 바꿔야지. 문패를 바꾸면 살아. 여러분 코끼리 상아 봤죠? 엄마 코끼리가 보고 내 뱃속에 있는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코끼리 자기들은 상아 만드는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가 없어도 그 필요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어떻게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아, 이 문패를 달면 죽는구나. 이렇게 돼서 문패를 다른 문패로 갈아치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표적항암제가 툭 들어와서 보니까 뭐예요? 문패가 없어. 자기 찾는 문패가.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대개 6개월 이내면 완전히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표적항암제의 중요성도 사라져버렸어요. 왜? 치료해봐야 뭐야? 여러분, 항생제도 내성이 생겨 안 생겨요? 그럼요. 모든 생명체들은, 병균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를 죽이는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질을,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자꾸 어떤 때는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병균들이 만들어낸다니까.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이 들어온다. 그러면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생겨나는 거야. 여러분, 농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아, 미국의 뭐 농약 회사에서 새로운 아주 기똥차는 농약이 나왔다. 신제품 개발. 이야, 그거 뿌려보니까 뭐예요? 벌레들 싹 죽어버려. 그럼 그거 다음에 뿌리면 어떻게 돼? 효과가 확 줄어버려. 다 안 죽어. 근데 한 3, 4년 지나면 뭐예요? 안 죽어. 그 해충들도 다 그 농약을 인내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은 바보같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 현대학이 알아야 돼.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지금 완전히 시들을 해쳐버렸어. 왜? 써봐야 뭐예요? 한 6개월 동안 효과 있고, 그 다음에 효과 없어. 그러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자꾸 생겨.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제2세대 항암제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세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대의학 차원 쪽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암이라는 것은 면역력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렇죠? 이 T세포가 작동을 안 해서 이 암이 발생하는 건데, 왜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 심사위원회 쪽에서도, 그래, 그 면역력을 T세포가 약해져서 발생한 암인데, 좀 T세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봐. 그러면 우리가 노벨상을 뭐예요? 줄수 있지. 그거 위대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3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 이 항암제를 면역항암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에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과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짜낸, 뭐요, 꼼수는, 일단 통화수는, 표적항암제도 똑같, 표적항암제도 일단 통해요, 안 통해? 농약도 일단 개발돼서 나올 때는 효과 있어요. 그러나 결국 유전자들은 뭐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똑똑같아요. 여러분, 이 집돼지를 어떻게 산으로 보내면 집돼지 이 송곳니도 다시 나고 그 새로운 환경에 뭐예요? 적응해. 아시겠죠? 적응을 우리가 adaptation 그런데, 유전자가 변해서 적응을 해요. 집돼지도 본래는 뭐예요? 산돼지였어. 집에서 기르니까 집돼지로 그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인간이 약을 써서 만들어내도,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암세포들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서 그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유전자의 변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 여기서 면역 세포 T 세포가 있다. 여기는 이제 암 세포가 있다. 있는데 이 T 세포는 암 세포를 어떻게 죽여야 돼요? 그렇죠? 죽여야 돼. 그런데 암 환자들의 T 세포는 이 암 세포를 만나도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이거를 죽이도록 해주는 약을 개발하자. 그래서 개발한 것이 면역항암제. 그래서, 이 T세포는, 이제, 이 T세포의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우리 몸에 T세포는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나 아니잖아. 이건 어디서 들어온 놈들이야.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나가 아닌 것들은 다 뭐예요?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면역이지.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그래서 T세포는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죽여요. 파괴를 시켜. 그래서 뭐든지 나 아닌 세포. 이게 내 세포가 아닌데. 그럼 죽인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기 이식을 했다, 콩팥 이식, 간 이식을 했다 그러면 T세포가 돌아다니다. 이거 내 간 아니잖아. 그래서 파괴하거든요. 그걸 이제 거부반응이라고 그러죠. 그게 T세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T세포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만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T세포와 암세포 간의 관계를 다 공부를 해보면, 예, 놀라워요. 그래서 T세포는 이런,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들은 항상 T세포한테 뭐예요? T세포가 이제 이런 안테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세포들은 나는 이렇게 정상세포들의 신분증이야. 아세요? 그래서 요 동글동글 하니까 여기가 딱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정상세포가 이렇게 하면, 너는 정상세포이구나를 T세포가 뭐예요? 알고 파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암세포는 요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 이 정상세포, 암세포도 옛날에는 정상세포였어. 옛날에는 정상세포였어. 그런데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는데, 이 암세포도 사실은 옛날에 이게 있었다고. 그런데 암세포가 되면서 정상세포가 아니게 되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이 신분증, 나는 정상이라는 신분증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나, 이 암세포 안에도 이거 만들어내는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있는데, 암세포가 되면서 자기는 정상이 아니니까, 나는 정상이요 하는 신분증을 사용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T세포가 가진 이 안테나를 PD1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분증을, 정상 신분증을, PDL1이라고 불러요. 안 들은 걸로 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암세포가, 이 신분증, PDL1이 없으니까, 이제, 예. 이 암세포도 안 죽으려면 뭐를 만들어내야 돼? 이걸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이거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여기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암 환자가 됐을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막, T세포가 어떻게? T세포가 죽겠어. 그러면 암세포가 그거를 느끼고,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거야, 이제. 아, 이제는 이 사람의 몸은 누구 세상이 됐다? 아, 나 암세포의 세상이 됐구나. T세포를 보니까 뭐예요? 죽을 지경이야. 해롱해롱해. 그러면 이 암세포도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T세포한테 가짜 신분증을 나 정상이라고. 그러면 T세포가 뭐예요? 어, 정상 맞네? 그러고 안 죽이는 거. 그런 상황이야. 요거를 제약회사에서 발견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이거를 만들어내서 T세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암 환자들의 암세포는 저 가짜 신분증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건강한 사람들은, 암세포가 돼서 나와봐도 이게 자기가 살 곳이 아니야. 이 사람 건강해. 그러면 가짜 신분증 만들 생각도 안 해. 그래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암세포들이 뭐라 그래? T세포님 죽여주세요. 그 민원 서류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 서류 이름이 뭐라? B7. 아, 좋았어. 자, B7. 돌대가리의 불명예를 회복했네. 비셉은. 그래서,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서 암세포가, 아, 이건 T세포 보니까 해롱해롱하고, 이제는 자기가 이 사람의 몸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 가짜 신분증 만들어서 보여주면 T세포도, 오케이. 너 정상이구나. 나 공격 안 할게. 이렇게 돼서 공격을 안 하니까 암세포는 자꾸 자라고 T세포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상태를 제약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러면 대박을 쳐야 돼. 아,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의 암세포에서 요거를 뭐요? 요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PD-L1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T세포를 하여금 암세포를 죽이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T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암세포가 가짜 이거를 만들, 가짜 신분증을 만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저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 그렇죠. 가짜 신분증. 그래서 이 가짜 신분증을 받아주는 이 안테나를 닮은 물질을 만들어서 주사를 했죠. 그러면 이 암세포가 만들어서 가짜 신분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짜 신분증이 있으면 제약회사에서는 가짜 요거를 만든다니까. 그래서 요거를 딱 하면 이것들이 다 일로만 가지 이거는 막아주지 않으니까 T세포가 죽여달라고 그러네 암세포가. 그래서 죽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T세포가 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들의 꼼수였다, 이 말이야. 그거를 또 눈치를 채. 그래서 나중에는, 아, 결국은, 아, 그 다음에 또 무슨 수를 썼냐고 하면, 제약회사에서 가짜 요거를 만들어. 이제 제약회사. 제약회사에서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붙여줘.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가짜들의 전쟁이야. 아무런 실속이 없어. 그냥 생기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다 뭐예요? 해결되게 돼 있는데 이 세밀한 꼼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는 굉장히 비싸다고. 근데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어. 받았지만 이제는 인기가 하나도 없어. 응? 자, 그 다음에 하하, 이것도 이제 면역항암제도 안 통하구나. 그러면 제4세대가 개발이 돼야지. 자, 4세대 항암제. 이것이 이제 개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개발했던 제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는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항암제를 현대의학에서 만들어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가? 그건 뭐냐면, 아, 유전자 의학적으로 볼 때,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구나. 실험실에서 쫙 해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 무슨 약을 만들어내면 돼? 암세포의 유전자가 정상세포 유전자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거를 개발하면 이것 또한 뭐요? 대박이야. 아시겠죠? 대박이야. 네. 그거 개발 중입니다, 지금. 자, 그거를 개발하는 과학적 그 근거는 이제 바로 이거예요. 제4세대 항암제. 제4세대 항암제는 무슨 이론이냐면, cancer reversion 이라는 이론입니다. reversion 이란 것은 본래대로 뭐예요? 돌아가는 것을 reverse. 자, 그거 뒤집어! 이때까지 한 거 아무 소용 없어. 본래대로 돌아가. 그 리버스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여기 있다가 뭐예요? 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일로 가는 거 아니야. 도로 뭐 하라? 빠꾸하라. 이런 거.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빠꾸가 가능하다는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그래서 이 빠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이런 빠꾸 시키는 약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암세포가 있죠. 암세포.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이건 정상세포. 그래서 옛날에는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 암세포도 다시 이 옛날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의 경우는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도로 돌아가려면 이 알이랑 고개를 넘어야 돼. 근데 암 환자들에게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알이랑 고개가 너무 높아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도저히 돌아가기 힘들게 돼 있어.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알이랑 고개가 훨씬 낮아. 그래서 암세포가 이 알이랑 고개를 낮춰주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아, 이 알이랑 고개를 낮출 수 있는 약을 개발하면 되겠다. 맞죠? 맞는 말이지. 참 머리 좋아요. 예. 그러면 왜 암 환자들은 알이랑 고개가 이렇게 높은가? 왜 옛날에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는 알이랑 고개가 별로 높지가 뭐예요? 않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겨도 또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무슨 양성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양성종양 정상세포로 쉽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암 환자가 암세포가 돼도 이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해주는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야. 알겠습니다. 이 물질들이 몇 가지 물질이냐? 다섯 가지 물질이야. 근데 암 환자들은 보니까 저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알이랑 고개가 너무 높은 거지. 아, 저 물질이 생산이 좀 돼주면, 암세포가 쉽게 알이랑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죠? 맞죠?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예,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알이랑 고개를 낮출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을 지금 찾고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암 환자들은 잘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전자들이 암세포, 암 환자들에게는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꺼져 있으니까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알이랑 고개가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는데, 예. 네. 저 유전자들만 켜주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켜줘요? 그렇지, 생기만 받으면 되지. 그런데 생기의 존재를 인정을 하질 않아. 그러면서, 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느냐, 이제 그걸 연구하고 있다.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구 중이에요. 그런데 뉴스타트의 입장에서 보면 생기만 받으면 이거 다 생산되면 이건 낮아질 거고 그러면 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 근데 문제는 생기가 공짜라는 거. 네. 공짜니까 사람들이 생기 쪽을 바라보지 않아. 사람들은 어떤 걸 개발할 때 뭘 보고 개발해? 네. 이게 대면 개발을. 여러분, 이거, 아리랑 고개 낮추는 무슨 약을 개발되면 대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생기 쪽은 겉들도 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내가 과학자로서 나는 이 물질을 발견했어. 그럼 또 노벨상 받겠지. 여러분. 그러나, 이때까지 노벨상 준 거 다 헛거야. 하나님만 알고 생기만 받으면 노벨상 천 개, 만 개보다 더 나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저 다섯 가지 물질의 유전자들이 켜져서 암세포가 기분 좋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서 정상세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